안녕하세요. 영어 김기철 선생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시작됩니다. 수능까지 넉달 조금 더 남았죠.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요 제목 그대로거든요. 스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스킬은 정말로 부차적인 그냥 도움을 주는 거에 불과하고요. 정말 수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해석이 답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도 아마 현장 학생들은 알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말 자주 하는 거. 고3 학생들이 올해 또 경험할까봐, N수생들은 분명히 알 거라고 믿지만, 고3 학생들이 똑같은 실수할까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학생들이 스킬에 의존하려고 해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문제가 이런 거예요. 스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문제 풀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뿐이고요. 정말로 수능이 다가설수록 중요한 게 오히려 스킬이 아니고요. 1번은 해석도 아닙니다. 어휘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능에 다가설수록 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휘를 암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연하게 많이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분량을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목표는요, 한 달에 600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20개 꼴이에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안 해온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미룬 거예요. 우리 아침에 10개 외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10개 외우는데? 몇분안 걸립니다. 그러면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자, 아침에 외우고요. 1, 2, 3교시 쉬는 시간에 1분만 투자하세요. 내가 오전에 외운 10개를 1분 동안에 보잖아요. 10번 이상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볼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만 해도요, 10개 반드시 완벽하게 외웁니다. 점심시간에 10개 외우고요. 몇분안 걸립니다. 점심시간에서 저녁시간까지 쉬는 시간에 똑같이 1분만 투자해 보세요. 점심 때 외운 걸몇 바퀴 돌리잖아요. 100%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복습하고요. 자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20개 꼴은 거의 완벽하게 외워지거든요. 근데 N수생들은 알죠? 작년에 이것도 안 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보다 영어 단어를 2,400개를 더 외웠다고 하면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아니 왜 스킬에 의존을 하세요? 스킬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휘 되고 해석 돼야 도움이 되는 건데 어휘는 외우지도 않고 해석 공부도 하지도 않고 문제풀이만 하려고 하니 이게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물론 저 수업에도 스킬이 있긴 해요. 근데 저 항상 얘기합니다. 스킬 중요하지 않다. 수능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어휘 되고 해석 되면 90% 끝난 거다. 그래서 1단계 이건 꼭 하시기 바래요. 정말 하루에 단어 내가 20개 외운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외운 게 아니라니까요. 20개를 쉬는 시간에 동원해서 아침에 10개만 외우고 동원해서 외우고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거를 자습 시간에 외우려고 하니 시간이 아깝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아니요. 쪼개서 공부하는 겁니다. 단언합니다. 지금보다 어휘가 2,400개만 늘어나도요. 다른 공부 아무것도 안해 이것만 갖고도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일단 어휘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해석이에요. 또 해석이라는 걸또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해석이라는 게 이거예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구문독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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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아 필자가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키워드 잡는 거예요. 줄거리를 잡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쓰는 예문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케이스 많이 보신 학생들은 뭐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네 줄이에요. 근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탐스는 유명한 시인이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국어를 읽을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읽으면 수식어가 계속 걸러지거든요. 우리 머릿속엔 뼈대만 기억나요. 근데 아니 왜 영어를 읽을 땐 뼈대와 수식어를 구분하지 않으니 읽고 나서 문장이 좀 길어지면 붕 떠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육하원칙이에요. 영어에 좀 한정을 하면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들어가면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이 문장 한 6개가 쭉 나열된 게 하나의 글이거든요. 내가 필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는 능력, 이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주고 묶어주는 구문독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끝났어야 돼요. 고1, 고2 때. 자, 지금 할 공부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해석이 중요하지? 스킬 중요하지 않다. 내가 6개의 문장 정도로 구성된 하나의 글을, 아, 필자가 어휘가 된 상태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줄거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글을 다 이해한 거고요. 이게 빈칸으로 나오던,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나오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유형, 뭘로 나와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아는 단어 짜집기 해서 대충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단어만 한번 나열해볼게요. 책, 나, 너, 어제, 학교, 공부, 시험.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아는 단어 짜집어서 대충 이런 말인 거다가 아니라 어순대로 해석하는 건 맞는데 그 중에 키워드를 잡으면서 내가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따라가는 게 해석입니다. 지금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공부는 일단 어휘는 수능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해석이에요. 아, 필자 의도한 대로 내 글을 따라간다. 특히나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의 6편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가장 긴 줄은 요즘에는 5줄, 옛날에는 8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5줄까지는 기본형 문장이에요. 문장이 한 3줄, 4줄, 5줄이 되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요? 키워드를 잡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와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잡지 않고 그냥 똑같이 에너지를 동원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무지성으로 읽어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한 번만 더 예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인천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은 1942년도 원래는 일본의 군수 문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고 주변에서 시작되었으나 자 지금은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예를 들어 부추전으로 유명하다.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필자 없이 말. 인천의 어떤 시장은 용현도 기억하지 마세요. 인천의 어떤 시장은 뭐로 유명해? 자 파전으로 유명하다. 끝. 그래서 줄거리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문제풀이는 언제 하느냐? 저 문제풀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9월, 10월 이후에요. 자, 뭐냐면 자기가 키워드 줄거리 잡는 연습도 안 됐고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어휘도 모르는 학생이 문제 풀어봤자 도움 안 된단 말이에요. 스킬 같은 거 제대로 공부하려면 9월부터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휘 되고 해석 능력을 딱 잡은 학생은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스킬 그래 쓰세요. 도움 되는 건 맞습니다. 부가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건데 저는 9월 달에는 자기가 취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선생님 제가 빈칸이 좀 약해요. 선생님 제가 어법이 좀 약합니다. 또 다른가 제가 문장 삽입은 진짜 어려워요 라고 하던가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자기가 줄거리 잡을 수 있는 해석의 능력 더하기 어휘는 계속 외우겠지만 그 능력에 이제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한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 시간제고 푸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아, 상식적으로요. 해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이 문제 풀어봤자 점수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어휘되고 해석되면 제가 90%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 풀이는 꼭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10%가.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휘와 해석을 잡아놓은 다음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달에는 이건 꼭 취약한 유형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거죠.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를 좀 줄여서 시간 줄여서 풀고요. 그 시간을 전부 다 제가 어려워하는 유형에 넣어서 정답률을 높여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이건데요. 빈칸 순서 삽입을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이 유형은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문제고요. 대신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라던가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해 같은 거 있죠. 자, 뭐 중난도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유형에서 시간을 좀 줄여서 이거를 빈칸, 순서, 문장, 삽입에 투자해서 정답률을 높여야 돼요. 물론 중난도 유형의 문제의 정답률은 유지하면서. 그래서 10월부터는 이제 딱 요 공부죠. 문제풀이와 어휘입니다. 아, 내가 정말 문제풀이 한다, 어휘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석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는 9월까지예요. 선생님, 문제 풀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문제풀이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계속 복습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해석 공부를. 10월달 이후로는 다른 과목, 특히나 탐구 과목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럼 영어 시간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10월, 11월에는 딱 두 개. 나 시간 재고 정말 시간 관리는 문제 푼다. 그리고 어휘는 수능 전날까지도 내가 계속 복습해서 외운다.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우리 고3과 N수생 학생들 지금 시기에 문제 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푸셔도 좋습니다. 근데 포커스를요. 스킬에 두지 마시고요. 나 줄거리 잡는 능력, 전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해석 능력을 꼭 공부하시길 바라고 문제 풀시길 바래요. 자, 학생들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또 수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하시면 저희 Q&A 들어오시면 저희 연구실장님 또 연구조교들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연방 물론 짧죠. 짧지만 8월까지라고 제가 우길게요. 7월 8월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시간 좀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 좀 늘려서 반드시 단어 외우고 해석 잡고 9월 특히나 10월 이후에 문제풀이 제가 곧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수험생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